네, 돈이 되는 뉴스 시작합니다. 하이투자증권 스마트PB센터 이권희 부장 함께합니다. 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시장 진단부터 가겠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사실은 이제 대외 변수가 녹록치는 않은 상황이죠. 네. 미국 금리도 안정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고 중국은 부동산 문제가 생각보다 좀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 미국부터 말씀드리면 미국은 예. 지금 사실은 나스닥이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지금 3주 연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데 예. 일단 조정이 나올 국면에서 지금 채권 이슈라든지 그다음에 다시 부각되고 있는 금리 인상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핑계를 대고 빠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핑계를 대고 빠지고 예, 있다? 예. 왜냐하면 예. 채권 금리가 올라가는 부분은 약간 이제 미국에서 국채를 더 발행한다는 그런 물량적인 부분도 있었고 예. 그다음에 금리를 한 번 더 올린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면 채권을 지금 사기에는 매력적이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물량은 더 늘어나고 네. 그다음에 금리는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가격이 이제 떨어지는 현상이 나오고 그러면 가격이 떨어진다는 건 많이 판다는 거죠, 채권을. 예.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뭐 금리가 반대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미국은 당분간은 모멘텀이 좀 약하고 네. 그 와중에도 보면 사실은 여러 가지 섹터들이 움직였지만 지금 엔비디아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들은 조금 조정을 받는 애플도 조정을 받고 예. 테슬라도 조정을 받고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조금은 이번 달은 좀 재미없는 미국 시장이 되지 않겠나 뭐 이번 달 뭐 사실은 잭슨홀 미팅까지는 그쵸. 특별한 이슈가 없기 때문에 예. 사실 조금은 좀 쉬어가는 장세 그다음에 반등을 노리는 장세가 나올 거다. 하지만 결국에는 주가가 좀 밀리게 되면 다시 네. 또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미국의 경기는 여전히 견조하다고 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은 좀 여전히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국 관련된 이슈도 보면 뭐 헝다 사태 이후에 예.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뉴스들이 나오지만 이미 중국이 부동산이 안 좋다는 건 전 세계가 다 알고 있었고 생각보다 그렇죠. 조금 더 안 좋은 것뿐인데 조금 더 안 좋은 정도인가요? 그렇죠. 뭐 제가 사실은, 볼 때는 예,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사실은 우리나라 분들이 중국 걱정할 게 아니라 네. 우리나라 지금 PF를 더 걱정해야 됩니다. 사실. 아, 그래서 예. 잊고 있었던 이제 레고 사태 이후에 PF 예. 발 우려감이 있기는 있어요. 수면 아래에 진행 중입니다. 그렇죠. 중국은 지방 정부라든지 국가에서 외국의 자본이 많이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예. 은행 뭐 부동산 업체가 하나 망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닥 그렇게 해외까지 파급력은 별로 없다. 단지 이제 중국의 소비 여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우려가 생기는 거죠. 예, 그래서 예. 지금 뭐 화장품주들이 올라가다 빠지고 뭐 리오프닝주들이 올라가다 빠졌는데 네. 중국인들 계속 오죠. 오늘 다시 올라요, 예, 리오프닝. 예, 결국에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경기 안 좋아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여행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전체 큰 틀에서 보면은 성장률이 좀 정체되거나 빠지는 거지 지금 당장에 뭐 중국이 뭐 망할 것처럼 얘기하는 그런 약간 자극적인 기사들은 네. 조금 좀 뭐 그 걸러서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걸러서. 같고요. 네. 예, 지금 왜냐하면 유튜브 채팅창에 이제 많은 분들 걱정하시는 게 바닥 다지기가 아니라 붕괴의 서막 아닌가. 그건 이제 우리나라 언론이 중국에 대한 기사를 조금 더 과장되게 포장하는 경우가 좀 있고요. 과장되게 예. 포장을 했다. 예. 그리고 예. 중국은 어차피 일당 독재 국가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뭔가 대책을 세울 거고 그다음에 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면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오히려 시진핑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 그러면서 예. 바닥에 오히려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그렇군요. 모습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하락 여러 가지는 변수들은 하락의 빌미, 그러니까 핑계거리를 찾다가 시장에 반영을 시키고 있는 과정이다. 예, 조정이 조금은 더 이어질 가능성이 그렇죠. 있겠으나 그것이 쇼크까지로 연결되지는 않을 거라는 그런 관점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잭슨홀 미팅 전까지라고 말씀 주셨는데 일정 체크해드리면 잭슨홀 미팅은 이번 달 25일부터 27일 예정입니다. 그럼 그전까지는 기간 조정이든 가격 조정이든 가능성을 열어둬야겠네요.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8월 23일 날 또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있고 예. 전 세계가 거기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8월 예. 23, 24, 25, 26 이럴 때가 가장 중요한 시기이지 않겠나? 그럼 그 전까지 예. 계속 엔비디아도 뭐 버블이다부터 시작해서 뭐 아니면 금리가 더 올려야 된다, 뭐 강경파 뭐 매파적인 발언부터 시작해서 예. 잡음은 계속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와중에도 지금 보면 오늘 뭐 한미 반도체 급등이라든지 이런 네. 부분들 보면 여전히
큰 트렌드의 지금 AI 산업에 관련된 쪽은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보시고, 그게 살아있는 한 미국의 주가가 급락할 일은 별로 없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투자의 기회 요인들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반도체 먼저 보겠습니다. KB증권, 삼성전자 하반기 영업이익 상반기보다 435% 증가할 것이다. 물론 지금 워낙 많이 망가져 있기 때문에 예, 크게 좀 증가를 해줘야 그나마 이제 시장이 환호를 하게 될 텐데. 3분기 D램. 사실은 낸드보다 지금 D램이 빨리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파란 라인이 D램이고, 빨간 라인이 낸드. 낸드는 이제 폰이랑 이쪽이 좋아져야 되는데, 좀 더딘 회복.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도 여기 이제 플러스 전환이니까 기대를 하고 있는 모양새고, 어제랑 뭐 그제 그 당장사에서 정리해드린 내용인데 HBM 관련해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중요하다 보니 그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 만한 뭐 SK하이닉스 진영의 반도체, 삼성 HBM 진영의 HBM 관련 기업들 정리를 해드렸고, 이제 아래로 갈수록은 연결고리가 좀 약하다는 점까지 체크는 해드렸는데, 두루두루 만약에 반도체가 다 좋다고 하면 좋을 텐데 선별적으로 강세만 나오는 건 아쉽긴 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 반도체에 대해서 사실은 꾸준히 우리 시장에서 주도주 군이기 때문에 놓쳐선 안 돼야 된다 이 말씀을 주셨고, 탑픽으로 주셨던 한미반도체는 오늘 20% 정도의 급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하다라고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세요? 일단 지금 시장은 밸류에이션 실적을 보고 가는 시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미반도체도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걸 계산해보면 약간 예. 부담스러운 자리일 수 있는데 결국엔 성장성이 워낙 커진다라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이쪽이 지금 강한 힘이 있는 거고요. 근데 굉장히 특이한 게 지금 미 증시에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그렇게 강한 것도 아니었거든요. 사실은 반도체 전반적 마찬가지로. 다른 게 다 빠질 때 엔비디아는 거의 안 빠지죠. 한 번, 빠졌다. 예, 한 번 조정이 어제. 좀 나왔다가 4% 정도 빠졌다가 다시 또 반등을 했고, 예. 그리고 고점 부근에서 지금 계속 목표가 상향 리포트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심지어 800불까지 나왔기 때문에, 예. 사실은 이쪽에 대해서 지금 뭐 부정, 그러니까 숫자로 계산하시는 분들은 엔비디아를 부정적으로 보는 거고, 엔비디아의 성장성을, 이 독점성과 성장성을 보면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보면, 기사 최근에 보시면 뭐 거의 이것저것 매각해서 한 3조 원의 돈을 만들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뭘 할 거냐, 결국엔 그럼 HBM을 투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예. 예. 그러면 뭐 HBM이나 뭐 DDR5 관련돼서 투자를 더 하겠죠.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발등에 불 떨어졌을 때 얼른 빨리 해야 되는 상황이 지금 삼성전자고,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가 달라는 물량을 맞추기 위해서 발 빠르게 대응을 하는 게 지금 문제이기 때문에 예. 관련해서 지금 이쪽은 여전히 반도체 전체 섹터도 회복의 빌미가 있지만 지금은 이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 이쪽이 워낙 포지션이 작았던 분야가 커지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쪽에 예. 관련된 종목들이 더 강한 흐름을 이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도 많이 빠졌다가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는 이유는 지금 뭐 모든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아우성이죠. 뭐 네. AI 칩이 없다고. 그리고 사우디에서도 뭐 물량을 가져갔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럼 여러 가지 봤을 때 이스페타시스 입장에서는 계속 증설해서 더 만들어줘야 되는 상황이다. 당분간은. 그러면 이런 발표들이 계속 나오면서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전지 초반에 보면 항상 한참 올라갈 때 예. 뭔가 이제 2차 전지 수요가 너무 많다. 뭐 공급 부족 얘기가 나오면서 계속 증설 얘기 나오고, 그다음에 뭐 사실 뭐 합작법이 만든다라고 하면서 또 올라가고 이게 계속 반복됐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초입 부분에 들어가 있는 이제 한 중간도 아직 안 들어가 있는 부분이 네. 지금 AI HBM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입도 안 들어갔다는 그렇죠. 화끈한 평가를 내고 계십니다. 사실 지금 밸류를 산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체 HBM의 실적이 찍히는 숫자가 네. 기대만큼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성을 끌어다가는 주가 반영을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 투자의 관점에서 지금도 접근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일단 뭐 오늘은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 급등했기 때문에 사실은 네. 뭐 한 6만 원 선에 걸려서 지금 뭐 조금 밀리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그 정도 선이 목표가였는데 네. 지금은 한번 조금 뭐 기다렸다가 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기다렸다가? 이게 뭐 금방 예. 또 급등하는 게 아니라 한미반도체의 흐름을 보면 급등 이후에 또 오랜 거의 한 지금 뭐 5주 이상
횡보하다가 다시 네. 올라온 거기 때문에 그런 흐름으로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3분기에 또 어떤 얘기가 나온다든지 장비 발주 여부 이런 것들을 확인하려고 하는 또 그런 모습들이 보이겠죠. 그리고 이스페타 시즌은 마찬가지로 전고점 향해서 다시 가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걸릴 거라고 생각했던 3만 5천 원을 아주 가볍게 뚫어서 오늘은 아마 그 다음 단계는 4만 원대에서 한번 걸리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곧 거기까지는 한번 보셔도 지금은 단기적으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긍정적으로 그동안 주셨던 종목들이라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 도움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뭐 한두 종목 더 본다면 어떤 거에 주목을 하시는지요? 지금 뭐 삼성이 이제 HBM 투자를 되게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지금 확대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지금 네. 공격적으로 따라붙을 거기 때문에 이오테크닉스가 가장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인 건 맞고요. 이오테크닉스. 그다음에 예. ISC가 지금 여기 빠져 있는데 ISC가 원래 그 검사할 때 쓰는 네, 러버 소켓. 네. 네, 거기, 예. 거기 이제 관련해서 ISC도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 똑같은 동종업종에 있는 TFE가 삼성의 이제 수혜를 받을 거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TFE도 굉장히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한 다섯 개 종목 정도 보시면 저는 그게 가장 탑픽일 것 같고요. 그 외에 예. 이제 뭐 오로스 테크놀로지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이제 오버레이 장비, 계측 장비 만드는 회사도 네. 워낙 지금 시총이 적기 때문에 사실은 네. 뭐 삼성에서 물량을 줬다든지 아니면 뭐 그 대주주가 FST니까 삼성과 관계가 좀 깊죠.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서 이제 뭔가가 발주가 나왔다라는 소식이 나오면 또 한 번 그쪽도 혜택을 받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로스 테크놀로지까지 추가해서 네. 이제 추적 관찰을 하겠습니다. 요 위에 있는 네 종목 플러스 ISC 말씀을 주셨고, 지금 엔비디아 납품하고 있는 게 SK 하이닉스인데 이후에 삼성전자가 엔비디아로 납품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이제 관련주들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도체 이야기를 여기까지 좀 해보고 밀릴 때마다 계속 이제 매수를 해야 된다는 의견 변동 없으십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중국인 관광객 수가 예년 수준 회복을 한다면 내수 활성화, 여행 수지 개선 등 기대감 높다. 사실은 이제 중국인들이 지금 나가는 쪽 가장 많이 몰리고 있는 게 엔저 효과 보고 있는 일본인데, 우리나라도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없던 게 플러스 알파로 생기는 그 관점에서 계속 기사가 긍정적으로 나오긴 합니다. 어떻게 풀이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6년 5개월 만에 단체 관광을 비자를 발급하게 했다, 뭐 허용을 했다라는 기사 때문에 급등을 네. 했죠. 사실은 뭐 호텔신라 예. 같은 게 급등을 했는데 어떤 거야? 호텔신라가 급등을 하고 뭐 대부분 업종들이 급등을 했죠. 뭐 롯데관광개발도 급등하고. 이쪽은 여전히 짧은 테마는 아닐 것 같고요. 좀 길게 네.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지금은 오히려 약간 좀 둔화되는 모습이죠. 올라오고 급등한 이후에 쉬는 모습인데 네. 이거는 뭐냐면 이쪽에 투자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계속 수치를 추적 관찰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들어 입국이 되는지 네. 면세점의 판매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심지어 아마 지금 면세점에서 이렇게 체크하고 계시는 RA분들도 꽤 계실 걸로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 계속 판매 추이, 그다음에 중국인들이 와서 실제로 의류는 뭘 사는지 아니면 화장품은 뭘 사는지 이런 거 다 추적하기 때문에 그러고 나면 뭔가 이제 튀어 올라오는 종목들이 이제 여기서 나올 거고, 그런 종목들을 소비재는 특히 그렇게 움직일 걸로 보고 있고요. 네. 호텔 그냥 가장 편하게 투자하실 수 있는 거는 사실 저는 호텔신라라고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발빠르게 대응이 가능하죠. 호텔신라 입장에서는 네. 중국인들이 이걸 찾으면 그 물건을 갖다 놓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신라 면세점 같은 경우는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협상력이 좋고 소싱 능력이 가장 뛰어나기 때문에 그 말은 결국엔 물건을 싸게 사다가 마진을 많이 남겨서 판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여전히 탑픽은 호텔신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뭐 카지노주라든지 여러 종목들이 있고, 지금 항공편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한주 항공편 증편 얘기는 계속 나왔고요. 이미 증편이 되고 있는 중이었는데 지금 플러스 알파로 더 되겠죠. 네. 그러면 아마 지금 중국 관련돼서 노선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회사가 제주항공입니다. 네. 제주항공은 최근에 이제 북경이랑 제주 연결을 하는 또 노선도 8월 2일 날 이미 열었고요. 예. 그런 부분들 봤을 때는 제주항공 같은 경우가 가장 좀 빨리 수혜를 받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 증편을 하고 있는 추세인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예. 이제 이번에 아예 그냥 발표했죠. 국토부에서 좀 더 많이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추석 맞이 밀어주겠다. 예, 근데 이제 우려는 뭐냐면 우리나라 분들도 지금 일본을 많이 가고 있습니다. 엔저 때문에. 맞아요. 예. 경기 안 좋은데도 많이 가시죠. 예. 예. 주변에 거의 요즘에 일본 안 갔다 오신 분들이 없는데. 근데 보면
그만큼 또 중국 사람들도 한국보다는 일본이 지금 더 매력적일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뭐 출입국자들 파악해 보면 일본이 거의 한 우리나라의 두 배 가까이 되고 있다는 부분은 예. 여전히 조금 예전처럼 네. 2016년 이럴 때처럼 엄청난 그 효과가 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 아. 예, 그런 부분도 예. 리스크 요인이고 또 한 가지 뭐 중국 경기가 안 좋다라고 얘기하시는 부분도 네. 여전히 부담이죠. 왜냐하면 그거는 제가 볼 때 여행 객수의 변화는 별 그 감소는 별 효과는 없을 것 같은데 어차피 돈 있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거기도 그쵸. 그러면 그렇지만 투자적인 심리에서는 중국이 안 좋은데 나올 수 있을까라고 이제 의구심을 가는 투자들은 주가가 올라가면 팔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예. 예 그러면 약간은 좀 시세가 급등하기보다는 약간 지루하게 올라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좀 예. 길게 보고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은 일단 실적이 찍히는 구간이 아니라 모멘텀 플레이고 어떠한 기세 싸움이기 때문에 심리적인 부분을 우리가 잘 읽어야 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좀 체크를 해주셨고 중국인 관광객의 수도 계속 체크를 해야겠지만 중국인 내부 상황, 예, 중국 내부 경제 상황도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 이런 관점 체크 포인트입니다. 혹시 최근 호텔 신라 근처 가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런 데를 예, 명동은 네. 좀 가봤는데 명동은 어때요 분위기? 명동 분위기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중국인 좀 중국인들 보셨어요? 예 많이 봤고요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지금 예. 명동에서 충무로까지 뭐 계속 지금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그 라인에서 체크를 해보시면 되고 그냥 제가 그냥 농담 삼아 예. 아침에 그 이삭 토스트 앞에 명동에 그 유명한 그 외국인들한테 가장 유명한 핫플레이스가 있습니다. 거기요? 이삭 토스트라는 데가 있는데 토스트집. 아, 토스트집이요. 네, 예. 거기에 줄이 얼마나 서 있냐 이것도 좀 보실 필요가 있다. 네, 그게 특히 중국인들이 예. 많이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저 예. 어렸을 때 진짜 좋아했는데 예. 예, 그 줄을 어느 정도 서고 있는지 이삭 토스트라는 예. 하나의 이제 지표까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니, 생활 투자의 방식이 굉장히 다양한데 그중에 하나가 이렇게 주변을 들여다보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우리가 호텔 신라 이야기를 저희가 예. 했더니 유튜브 채팅창에 하주님께서 지나가다가 호텔 신라 봤는데 어제 밤에 룸들의 불이 탁 켜졌다고 이런 제보도 주십니다. 근데 일단은 호텔은 예. 원래 그 점부터 잘 됐습니다. 아, 잘 됐어요. 예, 우리나라 분들이 워낙 많이 가시기 때문에. 그렇군요. 예. 예, 어쨌든 이제 여기서 토픽으로 보시는 게 호텔 신라. 예, 호텔 신라. 예, 그 다음으로 뭐 서성우주. 항공주에서는 제주항공을 토픽으로 보고 있고요. 제주항공. 예. 예.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뭐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는 제주도 직항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좋아지겠죠. 예. 그리고 전 세계도 잘 운영하고 있고 예. 분위기가 좋아지면 많이 또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롯데 관광 개발까지 차선호주로 기억을 해보겠습니다. 인바운드 테마, 인바운드로 잡히는 수혜 기대감 예, 꼭 이제 체크를 해보셔야겠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살짝 늦었어요. 이제 공식 기한을 넘겨서 발표는 했지만 어제 장 마치고 합병 공시를 했습니다. 처음에 제약 빠지나? 했는데 그 이후에 이어진 온라인 간담회에서 1차 합병 끝나면 네, 6개월 내에 또 제약도 합병할게 라는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주가가 사실은 생각보다 그렇게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진 않고 있는데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세요? 일단 뭐 이 정도면 폭발적인 거죠. 폭발적인 예, 건가요? 예, 예. 지금 하락 전환이 뭐, 된 게 예, 제약. 일단은 지금은 오늘은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예. 이제 그러니까 이런 소식이 나오면 항상 파시는 분들이 있죠. 예, 그걸 기다렸다 파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좀 빠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근데 뭐, 세론 하기에는 그 전에 너무 안 오른 거 아닌가요? 그래도 뭐 워낙 바닥에 사신 분들은 또 나름 있으니까. 예. 예 근데 이제 셀트리온이 이 합병을 3사가 합병하겠다는 얘기는 제가 처음 들은 게 한 3년 전에 들었으니까. 그렇죠. 예, 이게 워낙 이슈는 오래됐고요. 서정진 회장이 복귀하면서 또 한 번, 이거 합병 빨라지겠구나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늦게 나왔죠. 네. 예, 그러면서 지금 다시 뭐 나올 게 나온 거기 때문에 지금 뭐 셀트리온 주주분들은 좋으시겠지만 예. 사실은 여기서 그럼 수혜주를 우리는 찾는 게 중요할 텐데 물론 전반적으로 다 3사가 좋아질 겁니다. 좋아질 예. 건데 이제 헬스케어가 가장 좀 받지 않겠나 수혜를 당장은. 헬스케어. 예, 헬스케어를 흡수 네. 합병을 하기 때문에 헬스케어는 없어지죠. 없어지는 법인이 되는 거고 그러면 뭐 한 주당 헬스케어 한 주당 뭐 셀트리온 0.44926 2주주를 받는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그거보다는 지금 당장은 공매도 세력들이 일단은 털고 나와야 됩니다. 아
그러네요. 예. 이제 공매도 청산을 예, 그렇죠. 해야 되니까. 그리고 공매도를 예. 또 못 하겠죠. 이미 청산하고 그렇죠. 나면. 그러면 그러면 일시적으로는 수급은 약간 헬스케어로 쏠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예. 또 헬스케어가 그동안 항상 힘들었던 게 물건을 셀트리온이 만든 걸 가져다가 파는데 예. 이게 마케팅이라는 게 어떨 때는 손해를 보고도 팔아야 되고 어떨 네. 때는 내가 갖고 온 원가보다도 낮게 팔아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네. 그런 부분들을 하기가 어려웠죠. 그동안은. 근데 이제 만약에 합병이 되고 나면 이런 것들이 공격적인 영업이 가능해지면 전반적으로 셀트리온이랑 헬스케어 합병 이후에 셀트리온은 조금 더 공격적인 영업을 가능하다라고 봤을 때 좀 더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예전에요. 셀트리온에서 다 분할된 기업인가요? 지금 이게 네, 따로따로 상장을 했어요. 원래 처음부터 예. 상장 때부터 이제 따로 예, 상장을 했다가 이번에 처음 합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굉장히 이제 좋은 투자 포인트인데 셀트리온에 적용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다음에 이런 비슷한 사례가 나왔을 때 보는 방법을 여기서 이제 팁을 네. 얻을 수 있습니다. 흡수 합병이 되는 그러니까 피흡수 합병 기업이 무엇인가를 먼저 좀 빠르게 볼 필요가 있겠고 물론 이제 합병 비율이 어느 정도 책정이 되는지가 중요하겠지만 예, 공매도 청산의 관점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등의 이렇게 이제 피흡수 합병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수급 유입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기억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앞서서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이게 신선한 재료는 아니고 굉장히 오랫동안 예, 이야기가 돼서 재료로 반영이 됐던 재료인 만큼 셀트리온 그룹주에 대해서 특히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한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해서 지금 주가 수준에서 접근 가능한가라는 고민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지금 뭐 합병 전까지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예. 그 전까지도 계속 물량은 걷어들이는 물량에도 많이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조금은 뭐 상승 여력이 더 있지 않겠나 보고 있는데 예. 근데 이게 셀트리온이 단순히 이 3, 4 합병 이슈로 뭐 20% 30% 가기에는 좀 어려운 시장이죠. 그리고 셀트리온 자체가 워낙 덩치가 커져 있기 때문에 예. 사실은 삼성 바이오로직스급이 되는 거죠. 이제 합병을 해버리면. 그러면 이제 사실 실적이 나오지 않으면 못 가는 그래서 앞으로의 셀트리온이 영업이 어떻게 되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하다. 그래서 합병 이후에 어떻게 회사를 운영하고 어떻게 공격적으로 영업을 하고 신약을 어떻게 개발해낼 거냐라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 근본을 보시는 게 더 맞고요. 제가 아까 헬스케어가 좋다는 얘기는 일시적으로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계 모멘텀. 알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그 추후에 지켜보자. 예, 예. 매수를 안 하신다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사고 싶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네.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권희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